많이 먹고 싶은데. 안주도 많이 먹고 싶은데. 살도 빼고 싶다. 이건 진짜 있지. 어머니가 짜장면 썼나?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요즘에는 거의 연말이라서 그런지 소비는 거의 주에 한 번은 있어. 그래서 주에 한 번은 꽐라가 되는 거 같아. 죽겠어요. 사실 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냥 망했어. 망했는데 이렇게 모기 소리가 귀어 들어가요. 근데 단호 언니도 매주 술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만 잘 있죠 매년. 그러니까 혼자만 알지 말고 술이 안 찌는 비법도 저도 좀 같이 알자요. 이 손 좀 봐요. 간절한 손. 그래도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거라니까요. 우리 단호블린드도 그렇고 직장인 사람도 많을 거고 다 숙련해니까 우리 다 같이 단호 언니 팁을 뽑아 먹어보자고. 어쩌다 가끔 놓으면은 다시 해도 돌아올 수가 있는데. 맞아. 연말에는 외식을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연타가 되더라고. 12월 1월은 거의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좀 정신줄을 잘 잡아야 돼. 사전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일단 오기 전에 단호바나 생강계란 두 개 먹는 거. 저 그래서 지금 단호바 먹었어요. 아니 나는 원래 근데 항상 5시쯤에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원래 항상 프로틴 단호바를 먹는데 오늘도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 막 뭐 먹지 나 진짜 뭐 흑식할까 이 상태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뭐를 좀 먹고 음식을 돌처럼 볼 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일단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일단 올 때 음식을 돌같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여기 일단 앉았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겠어요? 수저 젓갈 챙겨야지. 먹어야 돼. 앞접시 일단 앞접시. 일단 우리가 또 술이 좀 취하고 알딸딸해지면은 뭘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앞접시가 내가 먹는 음식 양을 가늠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용량의 기준이 되는 거. 그럼 이만큼만 먹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컨트롤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사실 저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젓가락만 써요. 외식할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뭐 있을까? 술을 시켜야지. 네, 컵. 왜냐면 어떤 술집은 말을 안 하면은 컵이랑 물을 안 줘요. 바로 술잔부터 준다. 맞아. 근데 그런 데서 바로 이제 시작해버리잖아요. 취하기 시작하면 물을 안 찾는다. 맞아. 사람이. 그래서 이거 꼭 찾아야 돼요. 물은 항상 술 한 모금 마실 때 물 주먹으로. 오케이. 얘네는요 여러분 되게 맛있겠죠. 근데 뭔가 관리를 하면서 술을 먹겠다 하면은 식이섬유랑 단백질 위주로 쫙 한번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이 메인인 거는 이런 거 괜찮다. 치즈 오믈렛 맛있겠다. 또 샐러드 같은 것도 하나 시켜주면 좋죠. 매콤 조개 스튜 이런 건 어떻게 맛있는 거? 조개 스튜도 괜찮죠. 국물 많이 안 먹고 좀 조개 건져 먹고 소주가 살찐다, 맥주가 살찐다 많이 괜찮아요. 이 알코올은 다 살찌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이거를 독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걸 빨리 해독해야 돼. 이거부터 해독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올스톱하고 알코올을 해독해요. 근데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우리 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 되니까 먹는 음식들은 족족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사실 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술자리를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저는 술을 안 마실게요 라고 선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내가 마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는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와인 먹고 싶으면 와인 먹고 맥주 먹고 싶으면 맥주 먹어야지. 그거는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잘 안주 같은 거 너무 과식하지 않게 조절하냐 그런 거에 대한 것 같아요. 일단 샐러드 담습니다. 이거는 뷔페 갔을 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저는 첫 접시는 샐러드를 일단 가득 담고 그 위에 토핑처럼 먹고 싶은 거 몇 개를 이제 올려서 먹어요. 팁 드릴게요.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때는 조금씩 잘 먹을 수 있는데 술 먹으면서 안주를 먹으면 저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 뭘 먹는다. 물컵이랑 앞접시를 잘 사수한다. 숟가락 없이 젓가락이나 포크만 사용한다. 이런 거는 이제 먹기 전에 얘기고. 근데 막상 음식이 있어 눈앞에 딱 보이고 굶주렸으면 막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또 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기분도 좋고 막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전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대화와 즐기는 자리냐 아니면 뜻밖의 왔느냐 나의 정체성을 정립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음미를 하러 왔고 사람들과의 이 시간을 깊이 있게 즐기러 왔어. 이거야. 맞아, 나 즐기러 왔어. 여기서 막 국밥 한 그릇 피리릭 하고 막 빨리 집에 가려고 온 게 아니야. 이거 지금 내 입속으로 빨리 우겨놓지 않아도 나 안 죽어. 약간 이런 수액이 있어야 돼. 오케이.
야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술자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술 마셔야 되는. 술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서 먹는 술. 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 예, 네, 어울려서 이 사람들이랑 막 더 친해지고 싶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제 모든 술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인 사람은 거절하는 스킬이랑 센스를 길러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상사나 부장이 막 술 따라주고 너 왜 술 안 먹냐고 하고 막 나 취하게 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정색하는 스킬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그거를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인 것 같고 또 제가 그걸 되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막 하하호 하면서 막 받고 그랬었는데 아 저는 오늘은 술을 안 먹어요 뭐 아니면 뭐 술을 못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한잔을 주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관계를 망칠까봐 불안하면 어떡해? 근데 그렇게 해서 망쳐질 관계면 그냥 애초에 나한테 의미 있는 관계 아니야. 솔직히 내가 내 일 똑바로 지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 없는 것 같아. 내 상황을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아 쟤는 안 먹을 때 진짜 안 먹는다고 하는 애야. 약간 그런 이미지가 살아가는 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술을 진짜 좋아하면 살 덜 찌는 술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술을 먹는데 앞접시랑 포크를 그냥 반납하는 거 정말 술만 먹는 거 왜냐면 술을 진짜 좋아하니까. 내가 술도 많이 먹고 싶은데 안주도 많이 먹고 싶은데 살도 빼고 싶다? 이건 진짜 욕심인 것 같아. 세 번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되게 중요해. 맞아. 행복하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먹는다는 행위가 이 상대방한테 좀 경계를 풀고 더 친해지고 싶을 때 이걸 먹거든요. 본능적이고 1차원적인 행위잖아요. 음식을 먹는 게 이 사람이랑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다는 욕구랑 이게 되게 맞닿아 있더라고. 지금 나랑 또 친밀감 형성하고 싶어요. 경계가 풀렸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최근 안 하는 방법은 우리 집으로 불러서 제가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리를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한다는 기분이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요리를 하면서 요리 음식에 질려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맞아, 만든 냄새. 음식은 이렇게 가식을 못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진짜 1번 제일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연말에 술자리에서 막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막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그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여기에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남기고 맛있는 음식 음미하고 즐기러 왔지 내가 술독에 빠지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음식 러시아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 사람들처럼 먹는 거야. 식사 3시간 한다면? 네 2시간 3시간 약간 여유를 가지면서 정신머리를 바짝 잡는다. 오케이 음미하고 있어. 아 쌍떼 쌍떼 아 쌍떼 굿 쌍떼.